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요리로 여러분께 찾아왔는데요, 술안주에도 아주 그만이고 밥도둑 계란찜, 초간단 계란찜을 한 번씩 만들어 볼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레시피를 배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바로 유튜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듣고 해야 되니까 계란찜을 쳐볼게요. 초보도 만들 수 있는 계란 요리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조회수가 135만회예요 무려. 장난 아니죠? 근데 말을 안 하죠? 제가 볼 수가 없는데 말을 안 하네요. 이게 요새 영상 트렌드인가요? 다른 거 보자, 다른 거. 아, 엄마 밥상 계란찜 영상 126만회. 이게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다들 뭐 요리 고수 아니잖아요. 아, 전자레인지로 계란찜 하는 법. 다들 계란찜을 참 감성적으로 하네요. 진짜 참 계란찜하다 울겠어요. 저만의 계란찜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원샷의 골목식당 계란찜 맛있게 하는 법. 첫 번째 꿀팁, 계란 룩으로 변신하기. 짠! 어때요? 계란 후라이 같죠? 제 상의는 계란 노른자 색깔이고요, 하의는 흰자 색깔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란찜을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준비가 됐어요. 아! 아, 죄송해요. 그렇게 깨지는 줄 알았는데. 어이구, 씨. 계란풀 젓가락과 물과 소금. 이렇게 계란이 어딨지? 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란. 파가 어딨지? 에? 오, 씨! 치즈. 파가 개 많네? 자, 꼬들꼬들. 계란을 터뜨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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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소화는 무사하고. 계란 잘 까는 법. 다들 뭐 계란 껍데기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갑니다! 짠! 보셨죠? 순발력. 사람이 이렇게 빨라야 돼요. 계란 하나. 보셨죠? 계란 두 알. 갑니다. 자, 세 알. 껍데기 들어가니까 빠르게 치고 빠져야 돼요. 파를 좀 썰어 놓을게요. 계란 풀기 전에 좀 기다리면 계란들이 더 맛있어져요. 아, 파는 어느 정도 넣으면 되냐? 가운데 손가락 피세요. 두 마디. 난 손이 작아요, 커요. 몸 크기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냥 드세요. 칼질은 또 이렇게 삭삭삭삭삭삭. 이 칼이 앞이 맞나? 잠시만요. 오케이. 칼 확인했고 칼질은 한 번에 팍 해야 돼요. 계란찜은 파가 송송송송송 조그맣게 썰어야 돼요. 세로로 마늘 슬슬슬슬슬. 칼질은 멋있게 빠르게 신속하게 조각조각조각조각조각조각. 아셨죠? 저처럼 너무 빨리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위에 올려놓은 파가 쩔리고 있어요. 에? 아! 날렸다. 아씨, 파. 계란은 빨리 풀어줘야 돼요. 거품 나야 돼요, 계란에서. 빠르죠, 빠르죠. 거품 보이세요? 거품 났는지 저는 어떻게 아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날 때 되면 나겠죠? 안 그래요? 아, 죄송한데 거품 좀 봐주실래요? 아, 좀 팔이 아픈데 거품 좀 봐주세요. 팔을 넣어줘요. 빠르게 팔을 넣는 거예요. 좋아, 빠르게 갑니다. 이 그릇 있죠? 자, 좋죠. 그리고 마지막 소금 숟가락 한 반스푼 정도. 아셨죠? 맛소금. 양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 손 씻었어요. 양을 한번 확인해 보게. 잠시만요, 손바닥. 소금 좀 마른가? 개 많아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손가락 3개로 3번 정도 뿌려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리의 꿀팁 두 번째, 요리는 손맛. 네, 섞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벌써 맛있어 보이죠? 위생팩이나 랩으로 이제 저거 그릇을 싸는 거예요. 넣어줍니다.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구멍은 몇 개? 세 개. 왜 세 개냐고요? 제 계란 세 개 넣었잖아요. 아셨죠? 아씨, 구멍이 안 뚫리지? 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뚫어야 돼요 무조건. 아셨어요? 빠르게 해야 돼요. 아, 나 진짜. 아, 이렇게 뚫으면 되죠. 바보. 어때요? 보셨어요? 자, 구멍 한 방에 두 개. 그래, 구멍 크게 하나 뚫죠. 때로는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아셨어요? 자, 이거를 이제 몇 분 돌리면 되냐? 전 6분 돌립니다. 아셨어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잠시만요. 물? 물 넣어야 돼요, 물. 이야, 계란찜 개망할 뻔했네. 난 좀 계란찜 딱딱하게 먹고 싶다. 이가 좀 튼튼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끓이시면 되고요. 좀 부드럽게 내가 계란찜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잔 반에서 세 잔. 한 잔 금방 할 수 있어요, 진짜. 아셨죠? 자, 꼭 수돗물로 해야 되나요? 아유, 전... 아, 괜찮아요. 수돗물이 맛있어요. 전 두 잔 하고 3분의 1잔 넣을게요.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먹고 싶으신 분들 댓글 다세요. 네? 여러분, 계란찜 먹고 싶은 분들 다 댓글 다세요. 아셨죠? 자, 이제 계란찜을 6분 정도 돌리면 돼요. 12번만 누르면 돼요. 착합니다. 우와! 아, 야, 냄새 대박이에요. 아, 뜨거워. 잠시만요. 아, 이걸로다가 한번 꺼내볼게요. 아, 뜨거워! 진짜 뜨거워! 거의 불고당에 손 넣는 느낌이야. 아, 뜨거워! 아, 이거 고파하는 것 같은데? 야, 뜨거워! 어떡하지? 여기서 먹어야 되나? 아, 나 씨. 아, 밥 먹기가 어렵지 않아요. 갑니다. 아, 뜨거워. 됐습니다. 대박. 보셨어요? 밥까지 할 힘 없다. 자취생은 햇반이죠. 안 그래요? 짠! 어때요? 죽이죠? 냄새 죽이네. 아뜨가리! 냄새 죽이죠? 어때요? 어, 맛이 왜 이러지 근데? 소금이 덜 들어갔어. 응? 물 좀 많이 들어갔나? 응? 어때? 파맛만 나는 것 같아. 파맛? 어, 파가 대박, 파가 대박 유닛. 뭐라고? 아이, 지배했다! 야! 그 얼굴에 계란찜을 뱉어. 버리자고 일단. 다음에 다시 합시다. 계란찜. 마지막 꿀팁 전해주세요. 계란찜을 맛있게 먹는 마지막 꿀팁. 맛 없을 땐 깔끔하게 버리자. 배달 음식 맛있게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취생에 꼭 필요한 거 배달의 민족. 귀찮게 우리 음식 하지 맙시다. 네? 반찬은 사다 먹고요. 아셨죠? 계란룩은 무슨 계란룩이에요. 저 이제 당분간 노란색 옷 안 입수 안 입습니다. 아셨죠? 계란 좀 버립시다. 아, 되게. 아, 뜨거리! 아, 아직까지 계란이 열기가 식지가 않네. 식지가 않아. 맛있게 버릴 수가 없네 이거. 배달 음식도 시키면 치워야 되지, 설거지해야 되지. 너무 귀찮아. 밖에 나가서 깔끔하게 먹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생의 음식은 바깥 음식. 족발을 먹으러 왔어요. 족발. 자취생의 음식은 역시 족발이죠. 계란찜은 실패했지만 주먹밥은 더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밥을 맛있게 한번. 아, 뜨거리. 안녕. 서시보이스. 성심아 그냥. 시리야. 시리야 커피 좀 사와라. 어디요?